안녕하세요, 신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치킨을 먹을 거예요. 이야, 치킨을 시켜왔습니다. 우린 이닭을 시켜버렸네요. 네, 감기 걸렸어요. BBQ 치킨이고요. 요거는 황금 올리브. 프라이드 치킨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죠? 양념 치킨이 있어야죠. 프라이드 먼저 먹어볼게요. 빛나는 거 안 보이세요? 나만 보여 빛나는 게? 비비큐 황금 올리브 후라이드가 진짜 제일 맛있네요. 제가 특히 있는 후라이드는 이 껍데기 부분, 껍데기 부분 진짜 좋아해요. 닭가슴살도 안 퍽퍽해. 갓 튀겨서 그런가. 이게 비비큐가 황금 올리브가 후라이드는 진짜 잘한다고 유명하잖아요. 이게 닭 색깔도 황금색이고 딱 주문이 들어오면은 올리브에서 10분간 딱 튀긴대요. 그러면은 이 황금색도 유지가 되면서 바삭바삭한 게 유지가 되고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눈매 왔어요, 눈매. 자메이카 찜닭이, 아, 자메이카도 맛있죠. 다이어트.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올리브유잖아요. 올리브유는 또 다이어트 할 때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튀긴 거니까 약간 조금 마음의 위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양념은 저 처음 먹어봐요. 응? 순살인가? 아닌데? 양념에 견과류 뿌려진 거 싫다고요? 견과류 뿌려지면 고소하고 맛있는데? 이거 양념이 달달해요. 근데 엄청 달달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달라? 닭다리 설마 이렇게. 맛있죠? 배경 잘 꾸몄어요. 황금 올리브가 후라이드의 그 끝판왕인데 거기다가 그 보장돼 있는 치킨 맛에다가 그 맛있는 또 시크릿 양념 소스를 입혔으니까 이 치킨 역시 보장이 돼 있어. 맛있어.
쫄깃쫄깃해요. 이거 간은 못 먹을 것 같은데? 욕심부리면은 배탈나요. 뼈 끝을 양쪽을 잡고 근데 양념이 너무 달면은 좀 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질리게 달진 않고 살짝 짭조름한 맛도 있으면서 나쁘지 않다. 치킨 한 마리 반, 두 마리는 좀 너무 많아요. 양념 치킨에 마요네즈 찍어줘. 뭐 좀 배우셨네. 껍데기가 도살식이 나는데요. 너무 맞아, 이벤트! 여러분, 이벤트 잊지 않으셨죠? 나는 진짜 지금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채팅을 쳐주세요. 제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을 제가 치킨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걸로 찌밥 일단 해먹으려고요. 근데 배불러서 바로는 못 해먹으니까 좀 나중에 첫끼예요. 오늘 프라장? 오늘 근데 조금 연락했는데? 이거 먹방 하려고 안 먹었다. 아까 마요네즈를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매운 양념에는 마요네즈를 하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운 것보다는 약간 맵진 않지만 달달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양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요네즈를 뿌리면은 자칫 느끼할 수가 있어. 코르슬로 소스, 약간 상큼한 화이트 소스. 소스는 반듯 뿌려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마요네즈 베이스 소스이긴 한데 상큼하니까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오, 맛있다. 날개가 최애라고? 날개하고 닭다리. 날개하고 닭다리가 최애야. 2만원 2만원이었어요 저게? 대박. 정말 좋겠어요. 점점 배부르기 시작했어. 전주 사람이에요, 네. 전주 사람. 뭐야? 뭐가? 치킨. 치킨 뭐 이거 하나 안 들었어. 이거랑 갖고 와. 뭐 가지고 왔나? 이렇게 갖고 와. 신쿵님이 주시는 치킨으로나마 선물을 받는 기분으로 연말 마무리하고 싶네요. 꼭 받고 싶어요. 치킨 저희 가족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팬이에요. 기회 주십시오. 최다현님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벤트 있으면은 자주자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오늘 라이브 저도 정말 재밌었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어서 저도 정말 좋았어요. 오늘 라이브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